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스모신 소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며 삼성전기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차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트루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맥ICS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그 지수가 이제 11월 상승 이후에 12월 달에서는 다소 이제 그 조정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도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그 멈춰 있고 그 환율도 하단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이제 조정 구간이지만 개별 종목에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뭐 엔터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또 그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하면서 관련 이제 코인 관련주도 엮이는 종목들, 컴투스 홀딩스도 상한가가 나오고, 유메이드 연일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네오이드 홀딩스 이런, 그 전에 NFT 관련 종목들이 뭐 움직이고 있고요. 트위치 국내 철수하니까 뭐 아프리카 TV 상한가 가고, 그래서 어제도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FEOC의 우려가 뭐 빅테크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내서 들어가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 것들이 확연히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YG엔터 모임 올라갔지만 개인적으로 뭐 하이포진 타투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리튬 가격 바닥골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중국 TNT 리튬이라든가 리튬주라든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10원에서 2차전지 쪽 특히 양극재라든가 그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제 10원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대체로 이제 리튬주보다는 양극재 쪽의 시세가 좀 더 붙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이유는 리튬주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제 주가 더 강할 텐데 양극재 종목들의 리튬 가격이 안정만세도 이익률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리튬주보다는 양극재 종목들이 또 반등이 더 강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수가 발표가 될 건데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 11월 분이 조만간 발표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는 꺾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1월 달에는 뭐 꺾이지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하락 전환 될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의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이제 지수보다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니까 개별 뭐 종목 단에서 뭐 양도세 이슈 좀 비교하거나 그 수급이 들어오고 힘 강한 종목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옥석 가리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미국 증시에서 이제는 이 그동안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ADP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주가가 처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는 무조건 배드 뉴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죠. 속도 조절 얘기가 너무 빨리 주가가 올랐고 너무 빨리 그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도 너무 빨리 올랐고요. 이런 이 자산 가격들도 너무 빨리 올라간다라는 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경기 침체가 주가의 상승에 더 이상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해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요. 시장이 하락을 해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확실히 좀 잡고 있는 위아래로 많이 좀 닫혀있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못 올라가죠. 그러면 섹터별로 같이 못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해버리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 섹터별로 무언가가 같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신 종목별 장세가 앞으로 당분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정식 상무께서도 종목 장세 분석을 해주시면서 일단 미 증시를 비롯한 주변 상황들이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부장님. 네, 코스닝 소재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이제 캐파가 이제 내년도 캐파가 올해 연말로 좀 당겼다는 말씀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코스메인 소재가 2024년 연말까지 이제 10만 톤 캐파 구축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3만 톤인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5만 톤, 내년 1분기까지 7만 톤,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 10만 톤으로 일정인 게 어쨌든 상당히 조절됐고 이거는 이제 회사의 그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캐파가 빨리 당겨진 거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매출이 4분기에도 지금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양극재 종목 중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그 전분기 대비에서도 실적이 역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도 캐파가 25만 톤 정도로 좀 어쨌든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요거 생산 능력을 25만 톤에 매출 4천만 원 곱하면은 매출이 10배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7% 잡으면 7천억이니까 이게 이제 영업이익에서 20배 정도 적용하면 10배까지도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잘 보시겠고요. 전구체 공장도 이제 기계 준공 완공되고 올해 연말에 이제 서류까지 끝나게 되면은 전구체 공장과 양극재 공장이 올해 연말에 동시에 증설이 일어나는 모멘텀이 발생하니까 유의 깊게 잘 보시고요. 그 SK 온과 삼성 SDI 형식으로도 코스모 신사제도 대규모 수주 공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분석을 해주셨는데 내년 증설로 인한 실적 기대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기 상무님. 네, 삼성 전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이 MLCC가 뭐 주력 제품이죠. 근데 이 MLCC는 가전 제품이 좀 더 고사양이 되고 가전 제품 가전 쪽에서의 그런 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지 수혜인데 23년도는 이 성장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4분기 같은 경우도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좀 이 가동률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포인트는 23년도가 아니라 24년도입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 PC, TV 모두 다 성장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이 가전 제품 세 개가 다 성장 전환하는 게 한 3년 만입니다. 그러면서 고부가 제품이 확대가 되고 이 가전 제품들이 성장세로 돌아선다. 그러면서 삼성전기 MLCC가 잘 들어간다.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 속에 있어서는 이 스마트폰에 이제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고사양이 되죠. 그러면서 MLCC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MLCC라는 게 이 고사양이 되면 될수록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장화,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죠.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년도는 휴대폰, 특히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 자동차가 전장화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기가 MLCC 말고 카메라도 있죠. 이 자동차에 있어서 이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고사양이 되고 카메라의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년도 실적 바라보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